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 아니요. 그럼 내재적이라는 거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 만들어냈니? 만들어냈어. 만들어냈으면 뭐야? 발명이야.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럼 찾은 거겠지? 발견이야. 외부 문화에서 아이디어로 서 새로운 거 만들어냈니? 전파돼서 발명을 했니? 뭐야? 자극전파야. 자극전파. 매체에서 전파됐니? 그럼 뭐야? 간접전파야. 아니, 그럼 뭐야? 직접전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모두 발명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물질문화, 기술. 우리 기술 맨날 발명가들이 만들잖아. 당연히 그렇고. 비물질문화, 대표적인 건 종교, 제도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명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정답은 1번. 크, 벌써 나오네. 자, 특정 종교의 창시는 비의 사례다. 발견이 아니라 뭐야? 발명이죠, 발명. 발명이지.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는 D를 통한. 간접 전파는 뭐야? 매체를 통한 거잖아. 매체를 통한 건 이루어질 수 있죠. 뭐는 안 되지만, 직접 전파는 안 되지만, 그래서 E를 통해서,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서는 안 되겠지만, 간접 전파는 가능하죠. 자, D와 달리, 간접 전파와 달리, 자, 요거 좀 친구들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 전파와 달리 직접 전파는 자극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자극 전파는 전파 플러스 발명이죠. 아이디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전파할 수도 있고 매체가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 D와 E는 둘 다 자극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D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5번 A, B와 달리 C, D, E는 문화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문화지체 현상이 뭐예요? 물질문화 변화 속도는 빠른데 비물질문화는 못 쫓아가는 거죠. 어쨌든 물질문화의 변동이 일어나면 문화지체의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A, B, C, D, E 다 문화, 물질문화의 변동을 당연히 다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A, B와 같이 C, D, E는 다 모두 문화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두 다 물질문화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